USB 아시죠? 그거를 간첩죄 등등의 혐의로 경남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. 예, 박수를 치시려고 치시고. 자, 그러니까 아, 그리고 지난 1월 8일 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북한 지령받은 간첩이라는 거를 책으로 내가지고 천년만년 이거 그냥 기록으로 박제를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된 간첩 그 책을 사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. 야, 책에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나와있네?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. 그 책 안에는 문재인이가 왜 간첩인지 그걸 자세하게 나와있고요. 그리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. 통진당도 해산시키고 한총련도 해산시키고 그리고 전교조를 그 이적성이 있다고 그것을 밝힌 그 장본인입니다. 전설의 공안검사 고영주가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했다가 아니 문재인은 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고소를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결국 이겼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간첩이라고 아예 책까지 만들었어요. 그리고 문재인 USB를 경남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재인이가 북한에 남긴 USB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냐. 혹시 원전 관련 해킹 자료가 들어있으면 원전이 터질 수가 있겠죠.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철도청을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소스코드가 있으면 철도를 마비시켜가지고 기차를 충돌시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선관위, 중앙선관위를 해킹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으면 중앙선관위를 해킹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. 안 그렇겠습니까? 그리고 은행을 틀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으면 은행도 틀고 암호화폐도 가져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기기술들, 주한미군 기술들,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국정원 자료, 국정원의 모든 기밀 자료가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? 대비를 하죠. 그러니까 경남경찰청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씩 하셔가지고 야 자유민주당 고영주 공안검사가 고발을 했는데 문재인 수사 똑바로 하라고 격려 전화를 한 통씩 해주십시오. 경남경찰청입니다. 경남경찰청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발 수사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. 국민의힘에 있는 아시는 정치인들 거기 지역당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야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자유민주당의 고영주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책도 만들고 북한에 넘긴 USB 고발도 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니? 야 정치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라 하고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도 문재인을 저거 간첩죄로 고발하라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 자식들한테 오냐오냐 하면 자식이 버릇이 나빠집니다.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새끼 회초리 하나 더 주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뽑아준 바지 사장입니다. 바지 사장이 일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이 어디서 옵니까?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오너고 주인입니다. 그런데 바지 사장들이 일 안 하면은 그런 회초리를 쳐야죠. 일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. 압력을 넣으시면은 수사를 하게 될 거고 수사를 하면은 문재인이를 간첩죄로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. 제 말 틀렸습니까?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당신이 서울법대 나오고 특수부 검사도 했고 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렇게 똑똑하니까 당신 선배 고영주 서울대 출신 고영주 검사 대선배 서울대 대선배가 야 문재인이 간첩죄를 고발했으면은 당신도 한마디 해라 하고 압력을 넣으십시오. 압력을 넣어가지고 문재인이 간첩죄 수사를 하게끔 계속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실바늘로 쿡쿡쿡 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문재인 이를 갖다가 간첩죄로 처형할
수 있고 간첩죄는요 여적죄 사형밖에 없습니다. 사형이 되면요 고 밑에 있는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고 밑에 있는 애들도 여적죄 혹은 통진당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정당 해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해가지고 정당 만든 게 아니고 시민단체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CR도 안 맥히니까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야 제대로 해라 하고 압력을 넣고 국민의힘이 안 하면 우리 자유민주당으로 간다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쟤들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습니다.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회초리를 치시고 실바늘로 쿡쿡쿡 쑤시면은 왔다가 하면서 한 발짝 문재인이 수사하라고 그쪽으로 압력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종북 주사파에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공작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. 경남경찰청에 전화통신 하시고 국민의힘에 전화통신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